중국 서북부 일대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듯한 모래폭풍에 뒤덮였습니다. 네, 황사경보가 내려지면서 항공기 결항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 자욱한 모래먼지가 우리나라에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이징 서봉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인터스텔라입니다. 거대한 모래폭풍과 미세먼지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런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이 중국 서북부에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칭하이성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시커먼 모래구름에 뒤덮인 것입니다. 몇 시간 만에 황사구름은 잦아들었지만 공포감을 안기기엔 충분했습니다. 최악의 황사는 인근 간수성까지 덮쳐 유명 관광지 두낭 석굴 등이 폐쇄됐습니다. 대낮인데도 차량들은 전조등을 켠채 달렸고 가시거리가 5미터도 채 되지 않아 고속버스와 항공기는 대부분 발이 묶였습니다. 문제는 인체 치명적인 중금속까지 하면 중국의 모래먼지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뜻한 봄 기운도 잠시, 중국의 황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